그래서 여기에 되게 유명한 뉴피피쉬 아침에 먹으러 왔어요. 랑베와 뛰어 아이당 싱화분데 뛰어 빙가우랑 오이지 뛰어 운운나 잘 먹겠습니다. 우엔젠리 이거는 육질 때문에 그래서 뷰티피쉬라고 하고 그치 그치 중문 스모유 스모유 대만마 사바이 근데 이건 진짜 맛있더라. 완기와 땅정심 거짓말 안 하네. 이게 진짜 장난인 것 같아. 나란다 나란다 짜란 짜라 짜라 짜라
추천해고 꽃살 가야 되는 거. 고추기네? 대만 고추장. 근데 이게 진짜 맵지 않아요? 진짜 맵지. 여기 2층이 디자인 제품 진짜 많아가지고. 3층 올라오자마자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 많이 있는 거잖아요. 대만은 뽀뽀머프 배우거든요. 오면 제가 세계대전에서 그때 폭탄 같은 거 이렇게 아 진짜요? 남기는 한 줄이 제대로 입으로 수선 안 했어요. 옛날에 여기가 진짜 높은 점이거든요. 저기 원래 바다 보여요. 아 여기서요? 옛날에 페리카점에 가서 바다 보고 에르피를 타고 푸딩 먹는 거 짱이었어. 옆에 더 그대로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만 소시지는 우리 센 마늘이랑 같이 먹거든. 국물이 맛있다. 배랑 맛이 달라요. 일단이 먼저 먹어봐야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일 역사가 대만에서 가장 긴 도시라서 오시면 되게 오래된 건축물도 많고 100년 넘은 막 그런 건물 리모델링해서 좀 특이하게 인테리어한 그런 숙소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딱 왔을 때 아 여기는 뭔가 문화나 역사 같은 뿌리가 있는 도시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음식이 되게 전반적으로 달긴 단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그런 음식이 되게 많았어요. 뭐 간식 같은 것도 되게 맛있고 달고 이런 거 많고 아 진짜 어차피 먹으러 갔을 때도 되게 푸짐하고 다양하고 신선한 그런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었어서 식도락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진짜 추천드리는 여행지예요. 우리 이번 다이나이 여행할 때 전부 대만 사람으로서 교통 부분이 좀 불편하는 것이 렌털 차 이용하고 민카 같은 거 저도 진짜 많이 알아보고 다이나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괜찮고 역사하고 임페리어 같은 거 다 괜찮게 나오는 민카를 추천할 수 있게 동영상에서 담았어요.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드리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더 효율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들의 채널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저희가 어제 묵은 곳은 점펑화. 여기는 저희가 묵은 다른 숙소랑 다르게 좀 한국으로 치자면 펜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은 그런 숙소예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도감들이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부부가 떠나지 않도록 이제 잘 도시가 번영하고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모양을 많이 이제 해놨어요. 처음에 오시면은 직원분이 친절하게 받아주실 텐데 타이난의 역사나 아니면 주변의 볼거리, 먹을거리, 뭐 재밌는 이런 여행 정보나 지도 같은 거 특히 뭐 현지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정보를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또 한두 분씩 오는 분들이 묵는다기보다는 4인에서 10인까지 좀 많이 단체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오셨을 때 묵게 되게 좋은 숙소예요. 10명이서 오셔도 충분히 잘 수 있을 만큼 한 공간이 나눠져서 한 공간에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고 약간 벌칙식으로 나눠져서 눈이 공간을 잘 수 있어요. 가격은 한국돈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인데 건물을 다 쓰느냐 아니면 좀 나눠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하시면 좋고요. 120년 된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기둥만 남겨두고 다 헐어서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겉보기에는 되게 엄청 깔끔하고 되게 신식으로 지어진 펜션같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뭐 요즘식으로 아예 뭐 새로 콘크리트 다 깔고 완전 이렇게 공사를 새로 들인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 친화적이라서. 어떤 분이 당부도 당부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밤에 뭐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그 먹은 거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모아서 밖에 놔둬라 이렇게.